시편 84편 5절부터 말씀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거느리시며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하사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곳에 많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끝내는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예배하는 경험을 그런 감격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영혼의 만나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곳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온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불길 중에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불길 중에 그 말소리만 너희가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고 12절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인데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볼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소리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양을 치던 그 시절에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나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모세 나이 80이었는데요. 40이 될 때까지 모세가 왕자 대우를 받으며 성장했던 애굽의 왕궁에서는 온갖 애굽의 우상들과 그 신들을 그림으로 또는 형상으로 만들어 세워두었었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 중에는 그 모습이나 형상이 알려지지 않은 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한 번도 모세에게 어떤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 그러나 항상 위엄과 권세로 천하를 뒤흔드는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Show me thy glory 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답변은 내가 나의 선한 모든 것이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를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나 모습, 이미지로 나타낼 수 없는 절대자요. 초월자가 되심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했던 다섯 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 갇힐 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생각의 틀 안에서 제한하려는 어리석고 교만한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드는 작은 박스 안에 갇히실 수 없는 분입니다. 태평양 바다의 물 전체를 작은 컵 하나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무제한적인 초월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 존재하는 물질 세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을 표현할 수 없고, 이 물질 세계의 어떤 틀 안에 갇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뜻에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만들면 그건 어떤 피조물의 형상 안에 담을 수 없는 초월자,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한 모욕이 되는 신성 모독 행위가 되기에 어떤 형상으로든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철저하게 경고하고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에게 이런 경고를 하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사 불 가운데 말씀하셨던 역사를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과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오랫동안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는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표현했고 그 앞에서 백성이 뛰놀면서 자기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온 백성을 멸망시키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새로운 민족과 나라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지 않으셨는데요.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관습을 배운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숭배하던 애굽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드는 그런 큰 죄를 범했던 사건을 모세는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자녀 세대에게 절대로 어떤 피조물의 모양 형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을 삼는다고 만들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19절은 또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경배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하늘 위의 모든 천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다. 절대로 미혹되어 하늘의 해, 달, 별을 보고 경배하지 말라.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죽지만 백성들은 이제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잊지 말아라. 언약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 동시에 언약 백성의 의무, 책임이 따라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는 신앙의 절개의 의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의 의무를 잊지 말고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불처럼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리는 소멸하는 불같은 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는 항상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불같은 열정이 담긴 열심을 말하는데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 하면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향한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우상과는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나누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그 백성이 우상을 숭배할 때 불같은 열정이 진노함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심을 그 백성이 잊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아니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K-POP 스타를 한국에서 나오는 그 음악을 K-POP이라고 하죠. K-POP 스타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은 자기가 그 좋아하는 정도가 강하면 매니아, 미치듯이 좋아하는 광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은 자기가 idolize, 우상화하는 그 케이팝 스타의 헤어스타일, 의상, 패션을 흉내내고 닮으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을 증거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런 쓸모없는 우상을 worthless idol, 쓸모없는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쓸모없는 우상을 닮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 홀로 예배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이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데 언약 백성 된 우리에겐 도리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운명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우리 모두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질투하시는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우리 마음의 최우선순위, 아니, 우리 마음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요구하심이 알고 보니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최선의 길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